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근 들어서 뉴스 인터뷰나 주변에서 꾸준하게 월 100만 원 모으기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100만 원에서 못 모은 사람도 많고, 돈을 아예 못 모은 사람들도 많아요. 참, 이게 안 좋은 건데, 뭐가 돈은, 이제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 정말 안 좋은 건데, 이게.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나올 때가 일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일해서 돈 버는 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는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관리 못하면 내가 플러스가 되는 게 없잖아. 아니, 일을 해도 뭔가 성장하는 게 있어야 내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안 모이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미래가 좋아하길 바라는 거야?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자꾸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토대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꿈을 꿀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되는 게 없는데 꿈만 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비참한 거죠. 왜냐? 자꾸 현실에서 안 되니까 꿈만 꾸는 거잖아. 그렇게 자다가 깨어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뭔가 나아지지 않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중에 못 모은 사람이 꽤 많아요. 돈을 안 모은 사람이. 빚진 사람도 꽤 많고, 뭐 어쩌겠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자기들이 나중에 뭐 물려받을 게 있나? 아니, 젊어서 돈이 없으면 나이 먹어 돈이 있습니까? 나 그런 거본 적이 없거든요. 젊었을 때 뭔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나이 먹어서 뭔가 갖추고 있지. 젊어서도 없는 사람 나이 먹어서도 없어요. 나이 먹으면 더 없고. 이게 좀 무서운 현상입니다.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 나중에 서른 넘어가서 어떡하려고? 자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먹고 산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돈도 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절대 짧은 게 아니야. 돈도 갈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안 모이면 어떡할 겁니까?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뭐 좋아가지고 대비합니까? 대비가 안돼 있으면 어떡하려고? 대비가 안돼 있으면 뭐 아무것도 없죠. 뭐 미래를 꿈꿀 수도 없죠. 그냥 당장만 사는 거죠, 당장만. 이게 젊었을 땐 불안하지 않는데 나이를 먹으면 불안해져요.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땐 불안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나이가 어디니까, 아직 기회가 많다 생각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차서 이렇게 살면 정말 좀 우울해져, 사람이. 왜냐, 똑같이 살았는데 난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남자분들도 지금 비투해가지고 좀 우울한 사람도 있을 거야. 여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은 하는데 모인 돈이 없고 그렇다고 결혼은 안 되고 나 걱정이 돼. 아니 지금 아마 돈 모이지 않은 분들이 결혼으로 어떻게 런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이제 안 돼. 분명히 돼. 그런 분들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20대 때는 좀 이제 좀 하고 싶은 거좀 살다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골로 갈것 같은 거야. 아씨 좆됐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때가 늦은 거야. 아니 계산기 뚫리기 시대인데. 남자 바보냐고. 다 캔슬 내고 있잖아요. 이거 여자분들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취집이 끝났다니까. 이제는 여자도 능력 있고 뭔가 벌어놓은 게 있어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당연한 거죠. 아니, 여자분들 직장 다닐 수 있고, 대학교 나왔잖아. 그럼 이래야지, 그러면. 세상이 변했는데. 왜 자기도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나 말이야. 돈 없으면 결혼 못해요. 뭐하는 게 없으면. 앞으로 여자분들의 경제관념을 남자들이 많이 따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뭐하는 거 없이 결혼시장에서 아웃당하면 나이가 40 될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서 뭐할 거냐. 만약 그때 가서. 뭐 어떻게 살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희희낙낙할 게 아니라 남자도 지금 이제 빚 있는 거 빨리 처분하고 일해야 됩니다. 정착하고.
나이 먹어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늙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나이 먹었는데 해놓은 게 없으면 제일 비참합니다. 나이 먹고 이 정도까지 살았는데 내 수중에 남은 건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빚만 있어요. 이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이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 이 상황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었는데 내가 해놓은 게 없고 월세방 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뭔가를 모아야겠죠. 한살 어릴 때, 기회가 있을 때좀 모아놔야겠죠. 지금 준비해야 돼.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나이 못 가려면 답 없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가지 사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세 연납. 지금 혜택이 줄어든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9% 근접하게 할인. 두 번째, 카드 할인 혜택 및 캐시백 있는 신용카드로 공과금 및 통신비 주입이 납부. 세 번째, 지역 화폐 사용. 보통 10% 정도. 캐시백 줌. 연말 정산 시30% 공제. 현금 영수증보다 더 좋음. 커피, 스타벅스 이런 것보다 저렴한 백다방, 메가커피 등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함. 다섯 번째, 도보 30분 거리는 걸어다니기, 교통비 절약 및 건강관리 졸음. 여섯 번째, 출퇴근 시 대중교통 및 통근버스 이용. 돈 쉽게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돈이 모이고 그 돈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지금 편하게 살다가 노후에 빈곤하게 살든가. 아님, 지금 절약해서 노후에 평범하게 살든가.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문제는 지금 편하게 살다가 노후에 빈곤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노후가 아니죠. 노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40이 되고 나서 빈곤하게 사는 건가. 40이 넘어가고 나서. 차라리 노후까지 가서 빈곤하면 다행이죠. 노후까지 가지도 못해. 이 빈곤이 보통 40 넘어서 올 겁니다. 40부터 쪼들리는 거죠. 그래도 이 댓글 적으신 분은 그 경제관념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1번 자동차세 연납. 연납이 뭐죠? 연납? 아, 그러니까 자동차 세금을 월 할부로 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내는 거. 야, 이런 분들 있나요, 여러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내면, 아니, 연납이 뭐냐면 1년치를 그냥 다 내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세가 1년치 내는 게 아니라 월로 나눠서 내잖아요. 왜냐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매달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내는 거죠. 1년치를. 근데 보통 1년치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월 할부로 해서 나눠서 내잖아요. 1년치를 그냥 미리 납부하는 거죠. 이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 다 그래. 일반 세금이 다 있잖아요.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제관념이 있네요. 9% 할인. 그러니까 기왕 차를 몰 거면 어차피 자동차세 내야 되니까 미리 한 번에 다 내버리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큰돈이 나가면 당황스러워해. 큰돈이 나가면 손해보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한 번에 내면. 아니 근데 한 번에 내야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내면 더 이상 낼 일이 없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아니 연납으로 한 번에 다 내버리면 앞으로 나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 9% 할인 되잖아요. 9%면 크잖아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걸 한 번에 내면 큰돈이 나가니까 통장에 큰돈이 빠지니까 손해라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내야 돼. 앞으로 낼 일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카드는 할인 혜택 및 캐시백 있는 신용카드로 공과금 및 통신비 주입이 납부.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이 신용카드 문제가 뭐냐. 이분처럼 쓰는 분들이 많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분처럼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그런 분도 있어요. 댓글 보면 내가 신용카드 관련 썰을 하다 보면
붕어향 신용카드 개념 있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 100명이 신용카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20명도 안 돼요. 80명은 그냥 쓰는 족적 겸물생심에 지르는 사람이야. 아, 미리 내는 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냐면 신용카드를 이렇게 개념 있게 쓰는 게 정말 어려워, 이게. 경제관념이 투철하자면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신용카드가 있으면 막 자꾸 쓰고 싶거든, 이게. 돈 없어도. 보통 신용카드 뽑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새 혜택을 보려고, 할인 혜택 보려고 뽑기보다는 그냥 내가 돈이 없는데 치트키 좀 지르려고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자, 신용카드가 얘기 나왔고,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가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10%, 원래 10%였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10% 계속 유지하는 데가 있고, 10%에서 5%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역화폐가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5% 줄어진 데도 있어요. 10%에서 5%. 계속 유지하지. 그리고 스타, 벅스 이런 데보다 백다운 맥커피.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저렴하게 먹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커피, 컵 있죠? 컵. 컵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다가 자댕 있잖아요. 자댕. 자댕이나 아니면 제가 사 먹는 이 그란데, 레스비 그란데 헤이즐넛 요거 맛이 똑같아요, 여러분. 맨날 백다방, 메아커피. 그 먹는 것보다 그냥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란데 라떼. 이거 거의 맛 비슷한데, 이거? 요거 1리터 사가지고 컵에다 부어가 얼음 몇개 띄워 먹으면 맨날 그 맛이야, 맨날. 요거 1리터 얼마야, 이제? 1700원 하니까. 한 4잔 나오겠네. 아니면 스타벅스 컵 하나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믹스커피 4개 타가지고 먹으면 되지, 뭐. 안에, 이게 뭐, 모카골인지 아니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좀 머리 쓰는 사람들이 스타벅스 거북이 부여가지고 거기다가 예 커피 믹스 3개 타가지고 예 뚜껑 닫아서 빨대 꼽아서 뭐 모르잖아 여러분. 아니 이게 뭐 보리차인지 아메리카노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먹으면 되죠. 도보 30분 거리는 걸어다니기. 근데 요즘에 잘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나요? 30분? 저는 많이 걷거든요. 잘안 걷는 것 같아,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출퇴근 시 대중교통 및 통근버스 이용. 그래도 이 댓글 적으신 분은 경제관념이 투철하시네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것보다 더 쥐어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쥐어짤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남자분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자분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타벅스 먹으러 갈 데가 아니야. 스타벅스 먹는다고 내가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벅스가 되는 거야, 벅스가. 나라의 벅스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만 파먹는 벌레가 되는 거야. 스타벅스 먹는다고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벅스가 되는 거야, 벅스. 사람답게 살아야 돼. 우리 휴먼이자 휴먼. 벅스가 되면 안 되겠죠. 인간답게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나라에 하는 것도 없이 세금만 축내는 벌레가 되면 되지, 안 되잖아요. 벅스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조르면 안 되잖아. 내 앞가림 내가 해야죠. 아무튼.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습관이 잘 다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어차피 우리가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젊을 때, 한살 어릴 때돈 모아놔야 됩니다. 걱정됩니다, 진짜 지금. 지금 돈안 모은 분들 나중에 40대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됩니다. 이 얘기 듣고 찔리는 분들 있으면 내가 돈을 얼마나 지금 쓸데없이 많이 쓰는지, 돈 세는 데가 어딘지를 좀 분석하시기 바랄게요.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돈 없고 빼고 없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상으로 일곱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